오늘 이 시간에는 좀 독특한 종이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종이 비행기가 아니라 종이 글라이더겠죠. 지금껏 여러분들이 보신 종이 비행기는 종이 한 장을 오로지 접어서 만드는 형태만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비행기는 1974년도 미국 그 행글라이더를 취미로 하시는 분이 종이로 이런 행글라이더를 만들어서 날리면 어떨까라는 발상에서 나와서 상당히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러한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즐겼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불과 한 10여 년 전에 이게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제작 방법은 비공개였기 때문에 만들 수 없었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옴니윙이라고 하는 비행기의 제작 방법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비행기를 만들어 볼 것인데요. 준비물은 스카치 테이프, 그 다음에 30cm 자, 그 다음에 가위나 칼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옴니윙이라고 하는 비행기는 전체가 날개로 이루어진 비행기다라고 해서 옴니윙, O-M-N-I, 그 다음 윙, 날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발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옴니, 그래서 전체가 날개로 이루어진 비행기.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데 제작해서 날려보니까 상당히 잘 날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옴니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4 용지를 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놓고 접어서 비행기를 만들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세로로 놓고 일단 반을 접어줍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종이 비행기 만들 때 이 좌우의 비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고려하셔갖고 비율이 틀어지지 않도록 자 펼쳤죠? 그다음 이 가운데 가상선에 맞춰서 왼쪽과 오른쪽을 접는데 가상선을 만들어줄 정도로 힘껏 밀지 마시고요. 여기 체킹만 하세요. 절반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가운데 가상선에 맞춰서 치수만 정확하게 이렇게 재시고 여기에 가상선 체크만 이렇게 해주세요. 가상선 만들지 마시고요. 체크만 다시 피신 다음에 가상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정확하게 4등분을 했어요. 그죠? 여기 체크한 이 부분에 맞춰서 귀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귀를 접어줘요. 그 다음 또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접을 때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 가운데 가상선 중심선에 맞춰서 얘를 이렇게 접어줘요. 접는데 이 면이 이 선이 가상선에 정확하게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고 약간 띄웁니다. 한 5mm 정도? 0.5mm 정도나 1cm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을 가상선으로부터 얼마를 띄우느냐에 따라서 이 활강폭이 정해지더라고요. 날개 폭이. 그러니까 요 가운데 중심선에 맞춰서 정확하게 가상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약간 0.5 내지 1cm 정도 띄워서 놓는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맞춰서 이렇게 접으면 되는데 아저씨가 좌우 밸런스가 중요하다 했으니 이것을 반을 접어서 이런 방식으로 접으면
반대쪽과 정확하게 비율이 일치하겠죠.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 펼쳐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가상선에 맞춰서 정확하게 접혔는데 안쪽 부분의 꼭지점은 0.5cm, 0.5c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꼭지 부분을, 머리 부분을 지금 아저씨가 체크한 요 매직선 있죠? 여기서 꺾인 꼭지점과 여기서 꺾인 꼭지점, 이것이 마주보는 부분에 가상선을 이렇게 그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 머리가 이렇게 일치시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 한 번 더 이 가운데 가상선에 맞춰서 이렇게 날개를 한 번 더 접어줄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어줄 건데 이렇게 접지 마시고 아저씨가 어떻게 했죠? 반대편으로 비율을 맞춰가지고, 그죠?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펼치시면 가운데가 종이가 말려서 밀렸거나 하시면 피셔가지고 이렇게 비율에 맞게끔 정리를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머리를 꽉 지시고 날개를, 윙을 잡아당기듯이 주름을 딱 잡아주세요. 이쪽 주름을 잡아주시는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으면서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날개 쪽을 꺾으면서 접어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스카치 테이프로 이 부분을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대략적으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일 때 이렇게 바닥에 놓고 완벽하게 붙이려고 바닥에 놓고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요. 아까 머리 잡고 웨이브를 줬듯이 잡고 천천히 이렇게 당겨보세요. 그러면 날개가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웨이브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셔야 돼요.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재셔서 위에 부분 먼저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머리를 잡고 엄지손가락으로 살짝 누른 다음에 살짝 웨이브를 주면서 당겨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날개 끝을 정확하게 일치시키신 다음에 다시 놓고요. 이 좁은 부분을 정확하게 2등분을 해서 가운데 점을 하나 만드세요. 아저씨가 여러분들 보라고 이렇게 매직 갖고 칠한 거지 가상적으로 점만 찍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밑에도 이 넓은 긴 부분을 절반을 가상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30cm 자로 위에 가상점 가운데 2등분한 부분 아래 부분을 맞추셔가지고 그 길이에 맞춰서 이렇게 오려줍니다. 아시겠죠? 자, 이 다음에 잘라낸 부분은 버리지 않고 모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이 큰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 1cm 정도, 1cm 정도, 여기도 1cm 정도 정확하게. 아저씨가 몇 cm 몇 cm라고 말하는 거는 아저씨의 경험에 의해서 말해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날려보면서 이런 것들은 크게 하거나 좁게 하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라냈죠. 가운데 접힌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을 안쪽으로 이렇게 반을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시고 다시, 그럼 이런 모양이 됐을 거예요. 이것을 머리 부분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뒷부분에, 이게 가운데 가상선 정확하게 가운데 오고 뒷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살짝 놔보세요. 그 다음 스카치 테이프로 이 길이에 맞춰서 잘라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앞뒤로 나왔으면 신경 쓰지 마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붙여주세요. 그냥 나온 부분은 이렇게 끼워 넣지 마시고 무게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오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각 있죠? 나머지 조각을 이것도 반을 접어주는데 양쪽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꼭 맞추려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이 선과 이쪽 선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과 이쪽 선이 일치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치시키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쪽도 마찬가지, 이 선과 이 선이 일치되도록 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것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대쪽으로 돼도 돼요. 뭐 이렇게 맞춰줘도 되고요. 자, 요거를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정확하게 맞추셔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붙일 거거든요. 이 길이에 맞춰서 이게 생각보다 잘 날라요. 아저씨는 아무 기대 안 하고 그냥 옛날에 한참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런 비행기 처음 봤지 하고 신기해 날려줬었는데 생각보다 잘 날아요. 이렇게 붙이고 나면 이 안쪽도 테이프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요 길이에 맞춰서 뜯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 마찬가지. 원래 옴니윙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는 이렇게 A4지 한 장 가지고 만드는 지금 방법만 여러분들한테 알려줘서 그런데 안 그래요.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나중에 아저씨가 요즘 저 페이퍼 커팅하고 페이퍼 모형
동영상 강의 만드느라고 바빠서 그 이거 종이 비행기 만드는 방법 동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내서 이거 옴니윙 두 장짜리로 대형 옴니윙 만드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너무 잘 알아요. 간단해요. 그리고 아저씨가 지금 스카치 테이프로 끊어서 이쪽 양쪽에 붙인 거는 이제 앞으로 무게를 조금 주려고 임의대로 붙인 거지 안 붙여도 상관없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들고 나면 이렇게 힘을 주어서 웨이브를 주어서 마치 공기를 떠받칠 수 있는 형태를 띠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날릴 때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다섯 손가락 중에 이 두 손가락 집게와 중지를 이 비행기의 가운데 센터에 놓고 이렇게 가볍게 집니다. 그리고 야구공을 던지듯이 하늘 높이 이렇게 던져보세요. 던져보시면 절대 안 날을 것 같은 이 글라이더가 날라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저씨가 종이 비행기 만들면서 가르쳐줬던 이 보조 윙 꺾어서 윙을 만들어서 날리셔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아저씨는 이쪽 부분을 완전히 절삭했지만 뒷부분을 한 이 정도 남겨서 꼬리 날개를 만들어서 해도 되고, 이 윙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응용, 변형 또는 창조해서 새로운 옴니 윙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974년도 행글라이더 타는 걸 즐기시던 미국분, 제가 이름은 나중에 공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분이 만들었던 2000년대 돼서 이 제작 방법이 공개되었던 옴니 윙을 만들어 보았습니다.